네, 다음 순서는 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건기석 선생님께서는 강호동의 스타킹에 출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다음 순서는 부산이 낳은 노래죠. 남인수 선생님의 이별의 부산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산군 어머님께서 노래해 주시니까 너무 무대가 빛이 난다 그래요. 이제 우리 어머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네, 우리 어머님 같이 또 합시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돼지 한 곡. 돼지 한 곡. 자, 돼지 한 곡 갑니다.
다음번에 내일은 오실 때 어머님 친구도 많이 모시고 와야 돼. 내일요? 예. 아, 내일 하십니까? 네? 예. 네, 내일 하신답니다. 어머님 친구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예. 네. 자, 아까 안미세 하다가 옛 안 보고 시방세 그러더라고. 자, 우리 저 초대 가서 한번 모실. 초대 가서 한번 모실까요? 아까 신나라. 예. 네. 자, 우리 아까 멋지게 이제 장구하고 모둠북하고 또 야,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우리 신나라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해요. 어머, 어머가 일장으로 끌고 그래, 여기서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부산 오빠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몸매가 죽인다 진짜. 나보다 더 날씬하네. 어디 봐, 배도 없고. 아, 나도 배는 없거든. 아, 6학년이에요. 아,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부산사역까지 와주셔서 땡큐. 베리 망칩니다.
이 밤도 잘 부르는
그지 우리 오빠 몸매 관리 잘하고 10년 후까지 만나야 돼 나랑 애인의 자세는 안 할게 네 거나 잘 챙겨 어? 오케이 들어가 어? 이것도 치야 되는데 여기 많이 치니까 오늘 생략하고 제가 다음에 또 올게 저도 이제 색소폰 한 지가 오래됐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오신다고 전화하시면 저도 색소폰 가져왔어요 여기 서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한 약간 노란색 입고 올게. 오케이. 좋아. 저기, 곡만 보내주면 제가 연습해갖고 올게요. 때려주세요. 뺀 노래가. 어디야 지금